이번 순서는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비대면 시대 여러분과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월도 스님. 네, 어디 사시는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경북 성주에 사는 원각지 가는 불자입니다. 네, 원각지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반갑습니다. 전화 주셨습니까? 전화야. 네. 내가 이거 결혼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아들 일로 해가지고, 네. 아들이 참, 뭐, 클 때는 뭐 학교 다니고 할 때도 애도 안 미고 착하게 잘 크고, 뭐, 시험도 어디든지 가잘 들어가고, 네. 네, 해서 뭐 대학교도 갔다 왔고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회사도 뭐 좋은데 취직을 해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뭐 우연히 그랬던 뭐 친구하고 뭐시 뭐 바람이 들어서 그런지 그 직장을 그만둬보고 이제 저뭐 사업을 했어요. 네. 사업을 해가지고 잘뭐한 이태는 잘 됐는데 어째 뭐. 뭐, 아직 그때는 나이도 서른, 뭐, 한, 4살 이래 먹고 하니까, 천지 겁나는 것도 없고 하니까, 벌리는 쪽지 뭐, 떨고 이랬는 모양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저 먹고, 결혼을 이제 좀, 대학 다니면서 연애해가 좀 일찍 했어요. 네. 일찍 해가지고, 뭐참 재밌게 잘 살고, 딸내미 하나 낳아가지고, 뭐, 누가 봐도 잘 산다, 이렇게 했는데, 네. 워낙 그, 뭐, 카드 규칙, 그게 뭘 좀, 이제 급해가 좀 썼는 게 가만히 보니까, 막, 이놈 카드 막 하고, 저놈 카드 막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아, 돌려막기. 빚이, 예, 너무 많이, 이제 넘쳤는 모양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그, 전부 다빚 갚는다고 하고, 이런 게, 뭐, 아파트도 뭐, 날라가 버렸고, 뭐, 또, 지도 막, 그래 되니까, 또, 사람도 또좀 타락도 했는 것고 이래 나누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 고막 살다가 네. 친정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애기하고 친정에 가가지고 있고 고만 이제 돈도 없고 이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네. 부모한테는 예. 저거든 고만 이혼을 해봤어요. 네. 그래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저래, 뭐, 돈, 뭐, 조금 벌어가지고, 그, 이제, 딸내미 하나 있는 거, 뭐, 한 달에 70만 원씩, 뭐, 또, 생활비로 준다 하고. 그래, 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무슨 사업을, 뭐, 조금, 또, 선배가 좀 봐줘가지고 해가지고, 뭐, 하니까, 돈, 뭐, 한 달에 한, 뭐, 3, 400 받고, 이래 하고, 잘 하니까, 또, 며느리가 또,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게라. 네. 그,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집 아저씨는 또, 이제, 그때,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있었지만은, 뭐, 또, 자기도, 뭐, 아들이 그래 되고 하니까, 집에 돈도, 나는, 이제 돈 해줄 것도 없는데, 그럼 해주라고 해도, 그래도 자식 없으고 가면, 아픈 몸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농업에 가가지고, 돈도 또, 막, 좀 많이 해줬어요. 네. 아, 이래 하다가 보니까는, 그때고, 뭐, 이제,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신경도 쓰고 해서 그런 거고, 막,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 또, 그래, 이제, 돌아가시면, 너무 내가, 이제, 막, 그만에, 이제, 큰일을, 그래, 닥치고 아, 하니까. 네. 참, 내가 살았는 게 너무 그하니 살았고요. 예. 그런데, 우리 집 아저씨 돌아가시고서, 이게 내가, 이제, 절에는 처음부터 댕기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집 아저씨, 이제, 그, 49제 올리고 해가지고, 네. 그래, 내가, 이제, 다니고, 그 앞에도 뭐, 마음은 뭐, 불도에 마음이 많이 있었기를, 그래 했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고비를, 이제, 참, 예, 뭐, 이혼했다 해도 며느리 이름하고, 손지하고, 그래, 아들, 그, 절에 내, 이제, 추원한다고 올려놓고, 그리를 지냈는데, 그래, 세월이 가면, 뭐, 좀 마음을 달리 먹고, 이래, 며느리가, 이제, 마음을 먹고 합칠란가 일이 있는데 네. 이제 혼자 살아보고 친정 가서 편하게 있으니까 뭐 신랑도 필요 없는가 네. 아이, 뭐, 그래 지금 전화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예, 막 며느리와 아들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지금 예. 쭉 들어보면 결론은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또 그 충격으로 남편분께서도 또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예. 봤을 때 우리 보살님께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건 공감이 되는데 예.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푸는 것은 당사자가 풀어야 될 부분이지 예. 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고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들한테 잔소리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손녀를 좀 가깝게 대하셔갖고 자주 만나고 예. 며느리를 또 그 자주 불러서 설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고맙다고 이야기도 해가면서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하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아드님이 무엇보다 먼저 그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은 착실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실패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경제적인 타격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또 예.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니까 관계는 그렇게 소연하지 않더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도 우리 보살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부터라도 더 착실하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적게 시작해도 됐지만 요즘 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정돈되어진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욕심들이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 속상한 마음을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그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예. 부처님 전에 축원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예. 그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이 되지고 아들 며느리가 좋게 그 좋은 인연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려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해서 뭐 절에 참 뭐 가마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네. 하고 했는데 나는 이제 단지 나이가 이제 묵고 하니까 나도 나이가 묵고 하니까 저 자식이 이제 혼자 사는 게 참 치료보면 안타깝고 또 네. 그 집안에도 가마 전부 다 동상이고 뭐 누나고 다 이래 큰일 치고 할 때기 모임아 다 짝짝이 오는데 혼자 네. 오는 거 보면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둘이 합치고 하는 부분은 어머니가 나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드님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되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예. 더 좀 빨리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네. 내가 그 뭐고 월도스님 그 지금 그 코로나 오고 나서는 안 했잖아요. 네. 예, 안 했는데 그 사실 적에는 한 번도 그거 보고 빠진 적이 없이 그 내가 뭐 그 하시는 걸 다 봤어요. 네. 다 보고 또 그 뭐 내가 그래 지금 내가 형편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 스님 하시고 나만 그래도 내가 이거 여기는 내가 한번 눌려야 된다 가능성을 또 눌리고 네 이랬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뭐 그때는 내가 또 뭐 이렇게 참 뭐 전화를 직접 이렇게 여쭐 줄 모르고 편지도 막 써가지고도 붙인다 하는 게 못 붙이고 그랬어요. 네네 네. 너무 사는 게 그랬 뭐 지옥 같았는데 이제 부처님 이제 알고 나서는 자꾸 이제 기도도 하고 마음을 들고 이래 하니까 뭐 사는 게 그렇지 많이 힘들진 않은데 네. 또 한 가지 더 아들은 그러면 스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네, 네.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응어리지가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이제 우리 집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서 뭐 참 정신도 없고 뭐 이래 할 때기 내가 49제를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마음이 들어가서 네. 그 절에 댕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그 참 49제를 올리고 이래 하고 같이 그 친구는 차가웠고 내가 차가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이래 댕기다 보니까 뭐 네. 뭐 속사정인 거 모시고 못할 말, 할 말, 그걸 다 이제 서로 알고 나는 저를 믿고 이제 이럴 것을 했는데
아들 문제를 너무 답답하니까 한 번은 네. 이제 그 조그만 절에 그 스님 계시는데 네. 물어보러 갔거든요. 네. 그래 그 스님인데 가가지고 스님하고 단둘이 이야기했는데 밖에서 그 바른 방문 앞에서 들었는가 봐요. 네. 그럼 가지고 뭐 이혼했는데 그래 뭐 그 스님이 그래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뭐 소개를 시켜주고 시켜주겠다 하고 뭐 웃자고 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네. 가다가 한 이틀 있다가 유정원이 머리 간다고 또 갔더니 그 친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또 미장원에서 그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봤는가 봐. 네. 아들 이혼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 난 그게 또 뭐 그 사람이 또 듣고 또 안 돼 가서 소문나고 함께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로는 이야기 안 하고 막 이래 막 둘러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네. 남의 소리 하지 말았고 저래 가면 그만치 스님들이 부탁 좀 그거 하고 하는데 어째 저래 그만치 생기는 사람 고를 입이 싸가지고 단체 요소고 개농 싶은 게 네. 그 친구를 딱 치려보기도 싫고요. 아, 보살님 많이 속상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요즘에는 그 뭐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한번 결혼을 하면은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예. 요즘 같은 부분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보살님들 그걸 너무 가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부분을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양심에 속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현실적 부분이 환경에서 어려움이 겪어져서 잠시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만큼 거기에 예. 너무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부끄럽게 예. 생각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친구분 같은 부분도 보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흉을 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 사람이 알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면은 그 친구도 잃고 주변도 잃고 다 잃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의 화살로 아파서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가리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가 당연하듯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사연이 있으면 예. 사연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드님을 예.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보살님 위해서도 훨씬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누가 억울한 소리를 어디 가서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전에 그 부분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우선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할수록 더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또 상대방의 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슴에 담고 있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이야기한다면 친구도 없고 주변도 없고 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살님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야 아드님을 위해서 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더 당당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자신감 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어쨌든 아드님과 그 가정이 부처님 예. 가피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살님. 예, 건강하십시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겐 크나큰 고통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남의 얘기를 쉽게 하다 보면 그 상대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가장 가까이 있는 도반들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루는 못할 망정 그냥 그렇게 재미삼아 한마디씩 하는 부분들은 누구에게인가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이만큼 항상 무건으로 항상 상대방을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보살된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무쪼록 사연 주신 보살님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고 또한 아드님에게는 더욱더 행복한 미래가 있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려봅니다. 네, 사사오육님 반갑습니다. 월도 스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요. 불교에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잖아요. 이 윤회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 전생이나 후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불교의 윤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그럼 월도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지금 윤회를 교리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오늘을 살고 계시죠? 그럼 오늘 하루가 지나면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오늘이 되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봤을 때 그것은 결코 영원히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한 생명이 태어서 한 생명이 죽을 때까지의 관계와 그 이후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코 한 사람이 살았다가 죽고 죽었다 다시 태이는 것만이 윤회가 아니고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연결고리를 연결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삶과 하나의 죽음이 나고 죽음이 윤회가 아니고 우리 삶의 자체가 꾸준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의 행위가 윤회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이 윤회라고 하는 자체의 뜻은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 과거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로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현실 속에서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름은 날마다 보는 사람인데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노력의 결과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상상 외로 크게 돌아오는 경우를 보면 별치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인 부처님 가르침이 아마 정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윤회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속의 삶을 살고 보면 반드시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로 인해서 미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만 인식을 한다면 죽음과 삶이라는 자체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과 삶이라는 자체의 연결고리 결코 헛되지 않은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과거를 알고 싶으냐? 현재를 봐라. 미래를 알고 싶으냐? 현재에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이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과거를 이어서 현재에 내가 있고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미래의 나를 약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윤회를 단적으로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진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께 지혜의 길을 안내해드리는 붓다루 가는 길 시간입니다. 오늘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지옥과 극락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승께서는 그 제자의 질문에 어찌 대답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못생겼느냐? 하는 짓마다 그렇게 미련하냐?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이 세상에 가장 복 없는 아이고 네가 가장 미련한 아이더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지옥이 있고 또한 극락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왔던 제자는 스승의 비난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물었던 부분은 지옥과 극락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나를 그렇게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 화를 둬서 스승에게 물었을 때 스승께서는 네가 지금 그 화를 내는 그 모습이야말로 지옥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해가 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해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화가 일어나는 부분의 모습이 지옥임을 가르치셨으니 저는 달게 지옥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감동을 하는 그 순간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이해를 해서 스승의 가르침에 감동하는 그 순간에 스승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극락의 마음이 열렸다. 바로 지옥과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을 받아들였을 때 극락이요 또한 세상의 비난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원망했을 때 지옥의 세계라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일 만큼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희망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극락을 열어갈 수 있는 불자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진다.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기지도 못하고 그저 말과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짐했다면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고 또 실행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모두 실행을 잊지 않는 불자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